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관련한 의혹들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를 재판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자, 쌍방울이 후원을 받아서 경기도에 대북사업을 지원했다는 바로 그 단체인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니까 불법 선거 회원 조직 회원을 1000명까지 확대해서 이재명의 선거 운동을 돕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모의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도 불법이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과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 경기도 이재명 그 당시 후보로 이어지는 관련 고리들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쌍방울 의혹은 이제 불법 선거운동,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아태평화협의회, 아태협의 불법 조직이 1000명 가까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려 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태 포럼에 이 관련된 공소장을 보면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0월 달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 충남 공주에서 아태협 회장인 안모 씨와 함께 이재명 후보 선거를 위한 포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몸담고 있던 아태협이 쌍방울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태협은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북한 교류 행사에 5억 원이 넘는 비용을 썼는데 이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쌍방울 그룹이 낸 기부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모 씨, 아태평화교류협회 대표인 안모 씨는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이 배려를 해서 제가 거기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A 씨가 포럼 회원을 1000명까지 확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기획해서 일부는 실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씨와 운영진들이 지난해 11월 대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계획이 담긴 문건도 배포했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범은 모두 50명이었는데 아태협 회장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태협이 내놓은 이 지령을 보면 마치 북한에서 이 남한의 간첩들에게 지령문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태협 충청혁신포럼이 내건 활동 목표를 보면은 자, 이재명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게 하고 자, 이재명 후보의 가치와 비전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활동 선거운동 매뉴얼도 회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우선 중청권의 중도층 유력 인사 포섭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별 의견 지도자 50명을 선정하고 하부 조직도 만들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있었습니다. 자, 자금 조달 방법도 제시했는데 회비와 기부금을 통해서 포럼의 운영 작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들에게 활동 지침을 보내는 것 같은 자, 이러한 계획들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식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NS와 단체 카톡을 통한 개인별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조직 체제를 완비해서 회원 연수를 시키고 토론을 개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회원과 일본 유권자 수십 명을 모아서 종합 활동 지침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자, 아태협 간부 A씨를 기소한 검찰은 공범 50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서 이재명 대표나 그리고 이재명 측근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과 또 이재명 측근이 연루됐는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1000명까지 이 회원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활동 지침까지 만들었을 리가 있을 걸까. 그러니까 이게 또 아태 충청 포럼에만 충청 혁신 포럼에만 이게 해당되었을까? 전국적인 규모로 가지 않았을까? 자, 이걸 보면 이재명의 사전 선거 운동 그리고 거기에는 아태 평화 포럼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쌍방울 그룹에서 뒤에서 밀어줬고 자, 이러다 보면 이재명과 아태 평화 포럼 그리고 쌍방울 그룹 이렇게 뭔가 이 연결고리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 뭐 백현동 게이트라 해서 기업이 말하자면 민간 업자들에게 사업을 몰아주거나 그들이 특정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 외에도 자,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런 외곽 조직을 만들어서 자, 쌍방울 같은 기업이 개입했고 들었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런 이재명이 밀어줬다고 하는 이 사업체에 여기 쌍방울도 어느 정도 관계가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앞으로 밝혀야 할 대목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의혹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선거 운동 관련해서는 크게 많이 주목받지 않았고, 과거에 이재명의 집 바로 옆에 있던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원 숙소로 구했다고 하는 거기에 이그 집을 빌려가지고 사전선거운동 캠프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개입되어 있는 아태평화포럼을 통해서 자, 조직원을 늘리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지침까지 주어지는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재명의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조직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혐의는 아주 파상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불법 혐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아주 신속하고, 그러면서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이재명 사건. 지금까지 드러난 것 외에도 지금, 앞으로 새로 드러날 사건도 이와 못지않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불법 행위에 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고, 그 철저한 수사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